정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종민입니다. 네, 오늘은요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봉우리가 가득한 설악산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됐는데요. 너무 좋죠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이 설악산은 우리 산악인들의 요람인 곳이죠. 그래서 오늘 스마트 등산교실에서는 멋진 절경이 펼쳐진 곳에서 여러분께 또 유익한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 등산교실 스마트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왔잖아요. 날씨도 좋고 이렇게 경치도 좋으니까 정말 등산객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등산객분들을 이렇게 쫙 살펴보니까 이 등산화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등산복도 굉장히 다양하게 입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네. 어떤 종류의 등산화가 있고 네. 또 그것을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등산화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신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네. 양인현 씨는 신발을 신는 게 편한가요? 안 신는 게 편한가요? 아무래도 신고 다니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네. 그러면 거실에서도 한번 신고 다녀보세요. 아닙니다. 안 신는 게 낫네요. 네, 생각해 보면은 맨발이 훨씬 편하다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신발을 개발하는 사람들도요, 맨발처럼 편한 신발을 만드는 것이 사실은 개발의 그 이상적인 목표죠. 네. 네, 정말 가볍고 편한 신발을 만드는 것인데, 그런 신발을 등산 쪽에서는 네. 바로 경등산화. 아. 예. 가볍고 편한 쪽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신발을 신고 다니면은, 좀 험한 곳에서 발을 보호할 수가 없죠. 네. 예, 그래서, 발의 기능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쪽으로 높여준 것이 바로, 중등산화.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하다 보니까 등산화가 무거운 거죠. 아. 그래서 이제 등산화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발처럼 편한, 맨발처럼 편한 경등산화. 그리고, 등산화의 기능성을 높여준 중등산화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오늘 네. 선생님과 제가 신은 이 등산화는 경등산화겠네요. 그렇죠. 바로 경등산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요, 네. 이런 경등산화를 굉장히 많이들 신으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먼저 이 경등산화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말 그대로 이제 가벼운 경등산화는요, 네. 일단 그 맨발처럼 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바닥창도 쿠션이 있고 네. 사용감이 좋도록 쿠션이 있고 그다음에 위에 가피 부분도 네. 가죽이 아니라 천으로 돼 있죠. 맞아요. 그래서 네. 통기성이 좋기 때문에 좀 시원하고 땀 배출도 잘 되죠. 네. 예, 그리고 발목도 짧습니다. 그래서 네. 발목을 편안하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민첩한 행동하기에도 좋고요. 네.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경등산화를 신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제 경등산화 신고 네. 발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한번 예를 들어서 네. 경등산화 같은 거 신고 오랫동안 등산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발바닥이 네. 네, 발바닥이 굉장히 아프겠죠. 그건 뭐냐면은 등산로가 울퉁불퉁하고 이제 돌들이 튀어나와 있고 요철이 있잖아요. 그렇게 닿을 때 앞통이 누적돼 가지고 통증이 심해져서 이제 나중에 가면은 발바닥을 딛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맞아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등산화는 아주 오랫동안 걸을 때는 적합하지가 않죠. 자, 그 다음에 또 험한 곳을 갔다 어떨까요? 험한 곳을 가서 다 발을 막 부닥치면은 또 발 많이 너무 아프겠죠. 네. 네. 얇기 때문에. 그래서 험한 곳에서도 적당치가 않고. 네. 또 눈이 많은 곳에 가면은 눈 다 들어오겠죠. 발 시렵죠. 네. 그 다음에 추운 곳에서 또 발도 시렵고. 네. 자, 그래서 이런 경등산화는요, 한 네 가지 정도 경우에 적당치가 않아요. 오랫동안 걸을 때, 험한 곳을 갈 때, 눈이 있는 곳을 갈 때, 추운 곳을 갈 때 가면은, 신고 가면은, 적절치 않네요. 네, 불편할 뿐더러,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죠. 그 자체로 만들고. 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바로, 등산의 기능성을 높여준 거죠. 네. 그래서 기능성을 높여준 중등산화를 네. 신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럼 바로 이 중등산화는 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중등산화 말 그대로 이제 무거운 등산화 네. 여러 가지를 추가하다 보니까 무거워지는 거죠. 그렇죠. 중등산화는 이제 바닥창이 두껍죠. 네. 네, 두꺼워서 두꺼우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뾰족뾰족한 걸 디뎌도 그 압박이
덜 오죠. 전체적으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통증이 이제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압통이. 네. 그래서 오랫동안 걸어도 발바닥을 아프지 않게 하고 네. 또 두툼한 바닥창은 단열 효과까지 주죠. 그렇죠. 그래서 바닥에 얼음이나 눈이나 이런 것부터 단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운 곳에서 발을 덜 시렵게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위에 윗부분의 가피도 두툼한 가죽으로 여러 겹 돼 있죠. 네. 네, 두껍기 때문에 당연히 보온성이 좋고 그렇죠. 그다음에 눈이 들어오지도 않고 네. 또 방수 효과도 있고 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등산화 보면 대체적으로 발목이 깁니다. 높아요, 맞아요. 네, 네. 네. 네, 발목이 길어서 발목을 어느 정도 딱 잡아주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발목 긴 등산화는 발목이 꺾이는 걸 방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그 정도 잡아줘서는요 발목 꺾이는 걸 잡아줄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제대로 꺾이지 않게 하려면은 스키 부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는 돼야 꺾이지 않지. 그렇네요. 예, 예. 네. 그래서 사실은 발목 긴 등산화는 발목 꺾이는 걸 방지할 목적이 아니라 다른 네. 목적이 있는 겁니다. 발목이 길면은 등산의 보온력이 좋아지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이물질이 안 들어오죠. 모래, 흙, 맞아요. 낙엽, 눈이 안 들어오게 얼음도 막아주는 거죠. 아.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네. 자 발목을 잡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직접 한 몸 손으로 느껴봐야 돼요. 자 이게 발목 손목이지만 발목을 생각하고, 네, 생각하고 자 만약에 발목이 짧은 등산화는 발목이 이렇게 편안하게 움직이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편안하게 움직이다 보면은 네. 오랫동안 걸을 때 이 발목이 피로도가 많아지겠죠. 더 많이 움직이니까. 네, 더 자주, 아, 예, 예. 네, 네. 자, 그래서 네. 발목 긴 등산화로 발목을 살짝 잡는 거예요. 여기를, 약간 힘을 줘보세요. 네. 이렇게 그 상태 돌려보세요. 그러면은 덜 돌아가요. 발목 가동 범위에 제한을 두죠. 네. 예, 제한을 두면은 그만큼 발목 피로도가 줄어들어요. 오랫동안 걸어도. 아. 그다음에 또 하나 느끼셔야 돼요. 네. 이거 돌려보면은 달라진 게 또 있어요. 힘이 세지지 않았나요? 아. 맞아요. 네, 네. 이렇게 보면 발목에 힘이 세진 걸 맞아요. 느낄 수 있어요. 네. 마치 테니스 칠 때 이 밴드 같은 거 하면은 파워가 세지듯이. 그렇죠.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발목을 딱 잡아주면은 발목에 힘이 세지는데 이건 바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체력을 아끼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아. 원래 그 무거운 중등산화를 신으면요. 네. 그 신는 것 자체만으로도 무겁고 투박해서 힘이 더 많이 사용될 수 밖에 없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발목을 적당히 잡아줌으로써 다시 에너지를 절약해서 상승시키는 거죠. 아. 네, 그런 효과가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중등산화의 기능성인 것이죠. 아 그래요? 그러면은요 요즘 이렇게 등산화 신고 다니신들 신은 분들 보면은요 네. 고어텍스 굉장히 좋아하시고 많이들 신으세요. 네. 그럼 이 고어텍스 등산화는 경등산화예요? 중등산화예요? 경등산화일 수도 있고요. 네. 중등산화일 수도 있어요. 아. 네. 네. 경등산화의 네. 그 가피 천을 고아텍스 천을 사용하면은 그게 바로 고아텍스 재질의 아~ 경등산화가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중등산화에 적용하면은 고아텍스를 사용한 중등산화가 되는 거죠. 제가 너무 무식한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근데 이제 고아텍스란 것은 네. 아시다시피 외부에서 비는 막아주고 그다음에 땀 배출은 되는 네, 그런 해주고. 되는데. 여름철에 신으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에는 땀이 네. 많이 나거든요. 많이 나죠. 그래서 저희가 신은 이런 가벼운 경등산화처럼 네. 좀 시원하게 땀 배출이 안 돼요. 아무래도 고아텍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충분히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땀 배출이 안 돼서 눅눅하고 좀 발이 뜨거워져요. 아. 그래서 발의 온도가 높아지면은 네. 전체 컨디션이 안 좋아지거든요. 맞아요. 발은 좀 시원해야 우리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여름철 또 춥지 않은 계절에 눈이 없는 계절에 고아텍스 신는 것은 사실 그렇게 적절치는 않아요. 아... 네. 또 어떤 때는 여름철이라고 해서 네. 비 온다고 해서 고아텍스 신는 거 그것도 사실 저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덥다는 얘기죠. 비를 안 들어오게 하지만 자기 땀이 젖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고아텍스는요 가급적 저는 이렇게 합니다. 추울 때 네. 그다음에 눈이 많을 때 네. 예, 그런 곳에서 신고요. 다른 계절에는 이제 시원하게 일반 등산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아텍스를 너무 좋아요. 좋아하시다 네. 보니까 네. 등산화가 고아텍스 아닌 등산화가 없어요. 다들 고아텍스 등산화 찾으시니까 할 수 없이 그쪽으로 많이 만들다 보니까 네. 저희가 신은 이게 고아텍스 아닌 시원한 등산화가 오히려 없는 거죠. 아.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등산화를 이렇게 구입할 때 보면은 아, 등산화는 크기를 넉넉하게 사이즈를 넉넉하게 사야 된다. 네. 네, 내가 신는 사이즈보다 뭐 몇 치수 몇 미리 큰 거를 사야 된다 이러는데 맞나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뭐 5 내지 10 미리 크게 신어라. 신어라. 네. 근데 그건 이제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가능했던 시절에 등산을 한 켤레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신으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신어야 겨울철에 두꺼운 양말 신고 이렇게 해서 보온도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본적인 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운동할 때, 네. 스포츠 경기할 때 운동화 사이즈가 딱 맞아야 경기력이 좋겠죠. 그렇죠. 네, 운동을 잘할 수가 있겠죠. 네. 예. 크면 안 되죠. 예, 크면 안 되죠. 네. 예. 그래서 딱 맞게 신어야 되는데 그거 딱 맞게 신으면 어떤 문제냐면 발이 아프죠, 또. 발 조금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네, 바로. 네. 근데 발이 아플만 하면은 경기는 이미 끝났어요. 아, 일반 네. 다른 네, 스포츠는요? 다른 운동 네.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산에서도 이렇게 딱 맞는 신발을 신는 것이 등산하기에 더 잘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잘 미끄러지지도 네, 않고. 그렇지만은 조금 지나면 발이 아파서 갈아질 수가 없잖아요. 벗을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너무 딱 맞게 신으면 안 돼요. 다른 스포츠와 달리 산은 그라운드가 거칠고 네. 시간도 길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딱 맞으면 발이 아프다 이거죠. 그래서 약간의 여유가 있는 것이 네. 사이즈가 더 편하다는 얘기죠. 아, 이렇게 5mm, 10mm를 정하지 말고 네, 네, 그런 네. 어떤 기준이 또 있을까요? 네,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등산화를 신고 끈을 묶죠. 네. 그다음에 뒤꿈치 쪽에 새끼손가락을 넣어보세요. 아, 신발 안쪽으로요? 네, 뒤꿈치 쪽에. 네. 네. 그래서 사람마다 새끼손가락 굵기가 틀리죠. 다르죠, 네. 네. 체중이 큰 사람은 저는 굵고 양인 씨는 네. 가늘고 네. 그러니까 딱 적당한 기준이 되는 거죠. 넣어봐서 빡빡하게 들어갈 정도가 딱 맞는 사이즈라고 보면 돼요. 아~ 네. 만약에 안 들어간다, 너무 작은 거죠. 헐렁하다, 엄지손가락이 막 쑥 들어간다. 아~ 그러면 큰 거죠. 아~ 네. 그렇게 해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앞으로 등산화를 구입할 때는 요 새끼손가락을 이용을 네, 해야겠네요. 네. 자, 그리고 시간도 중요한데 네. 오후 되면 이제 발이 커져요. 좀 분다 그러죠. 네. 네. 그래서 네. 발이 커지고 그래서 오후 시간에 구입하러 가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발이 짝짝인 사람들이 참 많아요. 네. 네. 심하면 5mm 차이가 나요. 그래서 네. 양쪽 발을 다 신어보고 아. 네. 그냥 신어보지만 말고 끈을 묶어보고 아. 걸어보고 또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해보고 좀 눈치를 봤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약간 왜냐면은, 눈치를 보느라고 네. 저희가 그렇게 못했네요. 사람마다 발명이 다 틀리죠. 네. 그래서 등산화를 만드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조형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발명에 맞게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런 걸 충분히 신어보지 않고 그냥 대충 사이즈만 보고 판단했다가 나중에 발이 아프다고 항의하시는데 다 자신을 잘못인 거죠. 자기가 잘못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등산을 신어보고 걸어보고 이렇게 해야 자기 발하고 궁합이 딱 맞는 등산화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그러면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네. 이 등산하다 보면은요, 이 끈이 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걸 밟거나 이러면은 넘어질 수도 있고 한데, 혹시 이 끈을 묶는 매듭법은 또 없을까요? 등산화 끈 풀려서 자기 끈을 자기가 밟으면은 정말 당황스럽게 그렇죠. 넘어지고 다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네. 등산화 끈은 절대 풀리면 안 되고요. 맞아요. 근데 또 이 등산화 끈의 재질이 나일론 미끈미끈해서 맞아요. 잘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잘 묶으셔야 되는데 일단 그 올라갈 때 하고요, 내려갈 네. 때 하고 그 끈을 묶는 강도가 좀 달라요. 올라갈 때는요, 네. 등산화 끈을 약간 느슨하게 묶는 게 좋아요. 아. 왜 그러냐면은 이 올라가는 동작할 때 밑에 발이 많이 꺾이거든요. 네. 꺾일 때 꺾이는 동작을 부드럽게 해주기 하기 위해서. 아. 등산화 끈을 약간 여유를 줘야 네. 좋은 것이죠. 아. 자, 그런데 내려올 때는요, 등산화 끈을 바짝 묶어야 돼요. 아. 발등을 딱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발등을 잡아주지 않으면은 이게 발이 앞으로 쏠리면서 어떻게 돼요? 네, 앞쪽에 닿기 때문에 발가락이 아프고 뭐 발등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 제가 발가락이 아픈 이유가 그거였네요. 네, 발등을 딱 잡아줘야 밑에 밀리지 않아서 괜찮은 거죠. 아. 또 등산화 끈을 바짝 묶지 않으면은 더 잘 미끄러지고 민첩성도 떨어지고 또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하산하기 전에 반드시 등산화끈을 바짝 묶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 네. 네. 자, 이렇게 등산화는 네. 경등산화, 중등산화 또는 뭐 고아텍스로 된 등산화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래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산과 그다음에 가서 어떤 지형 또 어떤 등반을 하냐에 따라서 내가 중등산화를 신어야 될지 네. 경등산화를 신어야 될지 이제 생각하면 이제 답이 나오죠. 예,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하셔가지고 등산을 선택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등산은 한 켤레 가지고는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네. 중등산화,
경등산화 이렇게 하나씩은 기본적으로 갖추는 것이 좋겠죠. 아, 그러면은요, 제가 오늘 선생님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요, 네. 등산 장비를 구입을 하실 때 이 등산화를 가장 먼저 구입을 해야겠다,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등산을 하실 때 기후변화 그리고 온도변화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경등산화와 중등산화를 두 개 다 구입을 하셔서 그때그때 맞게 신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